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전체적인 시황을 이제 한번 다루는 데 있어서 국제 환율 시장의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증시가 7월 10일 이후로 급락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힌트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심층감 있게 이슈를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문제를 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가 그거를 한번 제가 구글에서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사해 보시면 나옵니다. 금리가 낮은 엔화, 그러니까 엔화가 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엔화를 빌리면 이자가 적었는데 엔화로 미국 채권 혹은 전 세계 주식을 쪽으로 많이 매수를 그런 이제 자금들이 이제 회수를 하면 엔화 가치가 반등으로 돌아서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뭐 조선일보도 여기 주제를 다뤘었어요. 이렇게 조사를 다뤘었는데 굉장히 이제 눌치가 빠른 기자들 같네요. 자, 요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저기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엔화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인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저점 자리하고도 유사합니다. 요게 지금 엔화입니다. 엔화. 자, 이게 엔화. 엔화를 보면은, 자, 요거는 예전부터 봐야 돼요. 이렇게. 75엔. 자, 75엔부터 해가지고, 162엔까지 엄청나게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비슷하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이 나왔을 때가 또 이때도 저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그 이자가 싼 엔화를 빌려가지고 국제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매도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금융위기가 여기서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를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 가지고 금융 투자를 많이 했겠죠.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엔화를 빌려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놀라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이제는 이제 엔화를 빌렸던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7월 달에 이렇게 짱대 음봉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보면은 이 정확하게 엔화가 여기가 지금 그 7월 11일 그리고 7월 17일 7월 24일 자 여기서 엔화가 밑으로 급락이 내려올 때 자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거의 같은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서 미국 증시를 급락하게 만들었던 자금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한 자금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수급상에서 국제 증시에서 지금 하락 압력을 이런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엔화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지금도 강력하게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엔화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세워두면서 바닥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엔화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신호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증시 특히 반도체 지수가 이번에 빠져가지고 심리가 불안했는데 여기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여기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코스피도 동반해서 하락을 했어요. 자 코스피도 동반해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코스피인데
상당하게 유사합니다. 유사. 7월 11일 여기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 자리하고 아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다음에 미국 증시 하락 그런 부분이 유사합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엔화가 이제 여기서 엔화를 봐야 되겠죠. 엔화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점이 나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오늘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이제 외국인 매도 압력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미국 증시도 이제는 반등이 오는데 그러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9월 미국 증시가 9월 달까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아니죠. 7월 말까지 빠지게 되면 대선을 앞두고 보통 9월 말까지는 상승을 하더라. 그렇지만 대선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다시 여기 이렇게 와서 9월까지 상승 오고 나서 다시 대선을 앞두고 11월까지 조정을 오더라. 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이제 이런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여기서 계속 빠지면은 이제 종목들이 다안 좋아요. 그런 경우는 힘들어지는데 반등이 왔을 때 그러면은 이제 반등이 왔을 때 누가 주도주로 끌고 가느냐?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 주도주로 추세를 가려면 추세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업종 자체가.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나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이 추세가 살아있어서 끌고 갔는데, 그때는 또 반도체가 그때는 추세가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추세가 지금, 현재 지금 7월 말에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바로 제약바이오. 이제 제약바이오가 추세가 살아있어요. 제약바이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최근에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이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이슈가 바로 미국 생물보안법이죠. 자, 미국 생물보안법은 시간 타임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연말 때까지는 입법이 완료된다. 이거는 결국은 중국의 업체들을 뭡니까? 견제를 하고 치고 못 올라오도록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가 수혜를 입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라는 종목이 치고 가야 됩니다.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해가 좀 쉬어가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는 지금 여기 월봉이 이미 종가상에서는 다 뚫어냈기 때문에 8월 달에도 올라가서 제가 보기에는 8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하고 같이 시세를 리드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그동안에 거의 지금 요 기간만큼 보면은 거의 32개월 동안 안 갔어요. 32개월 동안 계속 기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이 가는데, 근데 셀트리온이 이제 올라갈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볼수 있는 것은 바로,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거죠. 볼린저 밴드 파란색 상한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보시면 뚫고 올라갔을 때 추세가, 자, 만들어지면서 올라가죠. 근데 그동안에 여기서 이탈하고 나서 거의 한 지금 4년째 못 가다가, 자, 여기서 1차 돌파하고 나서 2차를 뚫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30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가 있다. 지금 따라서 20만 6천 원 선에서 혹은 20만 9천 원 선까지는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30만 원까지
저요 30만 원은 아마 추석 때까지 이번에 3분기 추석 때까지는 저는 3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승률이 거의 한 45% 되는 상승률이거든요. 셀트리온이 이번 추석 때까지는 30만 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만 5,500원, 20만 6,000원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 거의 한 45%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이 올라가면은요.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자, 셀트리온이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는 종목, 꼭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보시게 된다면, 자, 셀트리온 제약도 드디어 요 종목도 지금 오늘 살짝 눌러주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일간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 다 뚫어냈죠. 자, 여기까지 이제 돌파하고 나서 오늘을 살짝 눌러주고 있죠. 따라서 그 눌러줄 때 셀트리온 제약도 매수다. 그 매수는 지금 99,600원 혹은 10만원까지도 셀트리온은 매수다. 이 종목의 목표가는 15만원 정도 잡고요. 15만원 정도 잡고, 역시 9월 무렵까지 추석을 앞두고, 예, 그러면 여기서 거의 50% 되는 정도 수익이 되겠죠. 셀트리온 제약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ABL 바이오는 그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 근데 아까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셀트리온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 그래프만 보면 또 안 되니까. 셀트리온 보충 설명을 해 드린다면, 자, 셀트리온이 우리 이제 요 보고서가 이렇게 많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래에셋 증권사 보고서인데, 매출액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보시면은요, 거의 한 90%가 성장을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41.6%, 28%. 특히 짐펜트라 요 부분의 성장률이 지금 올해부터 3년 안에 10배 이상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짐펜트라 이 부분이 뭐냐?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대단한 히트작이죠. 그래서 피크 세일 부분을 3조 원 정도 추정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짐펜트라 이게 블록버스터가 전망이 됩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펜트라가 뭐냐? 요겁니다. 짐펜트라. 자, 요거는 내가 병원에 안 가고 직접 내가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원래 정맥주사를 맞으려면 2시간 정도 맞아야 되는 것을 10초 만에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원래 정맥주사용을 스스로 피하주사용으로 만들었던 신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하게 분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 미래에셋 증권 그 셀트리온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어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쭉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다 드리려면 요거는 2시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요게 이제 가장 그러기 따라서 어쩌라고 이겁니다. 매출액이, 자, 급격하게 증가. 3조대에서 6조까지 증가합니다. 2년 만에. 그리고, 그래서 영업이익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7,800억에서 거의 2,800억까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44%나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올해 7월부터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됩니다. 짐펜트라가. 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이 그동안의 주가가 무겁게 움직이다가 여기를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파동을 보면은요. 자, 주가 파동을 여기서 연구를 해 보면, 자, 파동을 연구를 해 보면, 자, 여기 이렇게 ABC로 빠지고 나서 여기까지가 1파고요.
자, 그 다음에 눌러주고 올라가면 3파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뚫습니다. 뚫기 때문에 일단은 30만 원까지 보자. 그러면 수익이 거의 50% 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대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약바이오, 지금 우리 알테오젠이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죠. 근데 알테오젠을 추천한 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한테 제약바이오 지금 현재 새로운 대장주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 요거는 ADC 항체, 이중 항체를 연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구하고 있는 회사인데, 역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박스, 그동안에 우리가 분기봉으로 보면은 거의 2019년부터 계속 박스권을 움직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월봉에서 이제 앞에를 다 종가상 뚫었습니다. 종가상 뚫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는 흐름. 자, 그러면 ABL 바이오도 보고서를 제가 또 간단히 또 말씀드립니다.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 항체 관련입니다. 근데 ABL 바이오도 여기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이미 사노피라는 회사한테 1조 3천억 원어치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연내 새로운 항암제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런 그 ABL 바이오와 이런 기업들은 신약을 수출하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를 수출하지만 이 회사는 신약을 수출하는 그런 영업 구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ABL 바이오, 자, 요 종목도 가격적으로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오늘 직전 고점 여기를 돌파를 시도했어요. 따라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주가는 탄력을 더 받아서 가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또 3만 원 아래 추천을 했는데, 자, 그래서 ABL 바이오, 요거는 3만 500원 매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어요. 추석이 지금 이제 9월 1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추석 그런 자금을 마련할 유망주로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세 종목,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ABL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